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오늘은 제16차 난초 여행 물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제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송을 촬영을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계속 아마 월요일은 방송을 하기가 힘들 것 같고, 화요일에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득한 뭐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되는 걸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즐거운 난초 여행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아필륨 두진석고기요. 두진석고기고, 요게 이제 보통 보면은 오리지널 두진석고, 네팔이나 저쪽에 중국 전륜 쪽에서 산채된 그런 이제 채집된 그런 아이들이 5, 6년 전에 제가 이제 수집했던 거예요. 요 아이들이 필때 요렇게 보면은 약간 누르게 나오죠, 그죠? 색깔이 이렇게 누르게 나와가지고 하얘지는 겁니다. 하얘지고, 요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이 색상이 좀 진하죠. 요거는 그때 제가 수집을 했을 때, 조그만한 거 이래가지고 한 아이가 있으면 꽃이 핀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이래가지고. 한 25년 동안 계속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많은 대량으로 이제 수집을 한 거예요. 수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간에 지금 요즘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3차 교배예요. 3차 교배 중인데, 지금 그 아이들은 거의 꽃이 진 상태라가지고, 지금 보이지를 않아네요. 3차 교배 중이라가지고. 조금 일반 시중에 보통 보면 원종이라고 이렇게 판매하시는데 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조금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회원님 중에서 이게 원종인지 아닌지 좀 구분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원종이라고 샀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보는 경향에서는, 그냥 유튜브에서 이래가지고 하신 건데, 다 교배종이에요. 원종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셨는데, 일단 팔고 나면 아니겠습니까? 그만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뒤에 입막음식으로 해가지고, 또 보면은 선물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자기 양심을 파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모르면 꽃들 피워보고 전문가인들 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걸 해보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판매하시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어떤 농장에서 뭐 모르고 농장에서는 모르고 판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뭐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그런 입장이죠. 되도록이면은 원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은 또 교배종도 꽃이 이래 교배를 시켜 3차 교배를 시키면은 꽃이 더 예뻐져요. 예쁘죠. 교배종이 원종보다 꽃들 더 우수하고 더 예쁘게 핍니다. 예쁘게 피는데, 그걸 원종이라고는 속에서는 팔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뭐 교배종은 더뭐 안타까운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배가 되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면 사시는 분이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우리 양란 시장이 저변 확대 아니었으면 더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보시죠. 이게 부양에서 제공하는 영상, 요 영상은 진짜 꽃 뽑고, 요거는 제가 보려고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서서히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쭉 한번 뒤로 들어가면서 두 개입니다. 지난해에
만들어서 부러져 가지고 하나는 여기 하나는 이쪽에서 이제 조금 일찍 피어 가지고 지고 이게는 교배종이 많았었어요. 많아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고 이제 지는 상태예요. 지는 상태인데 멋있죠. 부양의 일명 빨래줄 꽃폭포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빌리오 꽃이 피었습니다. 큰 대주에서 이제 지금 아직도 다는 개화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지금 살짝 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피어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아마 한 다음 주 되는 동안 완전히 이제 이래 가지고 그 완전히 활착을 해 가지고 피게 다 되겠죠. 꽃이 9송입니다. 9송이 달았는데 올해는 뭐 이래 가지고 두 군데만 나왔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한 5군데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뽑아 보고 멋지게 이게 꽃이 너무 많이 다니까 꽃이 작은데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송이만 남겨두고 다 절단을 해버릴까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너무 꽃이 작아. 너무 많이 자는 그 피니까. 여기도 꽃 속에서 숨어가지고 피네요. 예쁘죠? 항상 제가 위에 저거는 봐도 작품이 이제 제대로 돼가지고 제대로 이제 탁 이제 잡혀졌어요. 잡혀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아마 동반자로서 아마 남을 것 같아요. 플라바입니다.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데 이 아이도 향이 참 좋더라고. 이게 이것도 교배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배종이라고 꽃이 나쁜 게 아니고 다 그 교배종이 어떤 원종보다 더 좋습니다. 좋고 그 또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그거 정한 그런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래 가지고 더 일본에서는 더 각광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하는 거는 정말이지 않습니까? 양심을 팔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교배종이면 교배종이다. 원종이면 원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딱딱딱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구독자님이나 또, 구매하신 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를 안 하게끔 아니습니까? 그죠? 교배종하고 원종하고는 가격 차이는 엄연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교배종을 가지고 이제 원종을 하는 거 되면 가격 때문에 이제 원종이라고 거짓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도 원종인지 아닌지 아닙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사셔야 돼요. 여기에 가틀리 한번 봐보세요. 웅장하죠? 와, 열성이 피었습니다. 딱 열성이 피었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열정이 있습니까? 딱 피었습니다. 예, 조그마한 분 크기도 조그만합니다. 지금 한 15cm 분인데, 15cm 높이 15cm 그 정도 되는 분에서 이 정도 자라 올렸습니다. 이제 구독자님께서도, 분이 크면은 꽃이 많이 달린다는 그런 기존 상식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죠? 멋있게 피었죠. 정말 대단하게 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철모르고 또 지난해 그 12월 달에 피었는데 요 안에 보시면은 저쪽에 하고 지금 세 군데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뭐 이게 그 큰 대주가 되다 보니까 쳐다보면 1년에 몇 번 피는 것 같아요. 한 몸뚱이에서. 그거는 아마 주 부양에 조금 안 있습니까? 부양의 매력일 겁니다. 진짜 가들리아 너무 환상적입니다. 이렇게 큰 대주가 돼. 아마 올 12월달 전시회는 12월달 전시회는 이 쳐다보면은 가들리아 원종들이 크게 대주 막 이런 네다섯 군데서 꽃이 나오면은 아마 지금 진짜 정말 꽃쇼가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예쁘죠. 이게 노디게시인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해고에. 레드돌입니다.
아, 이게 꽃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이게 나오는 것마다 지금 안에도 이게 지금 안에가 지금 꽃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꽃이 도대체 얼마나 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 꽃 지금 요 조그만한 화분에 한 40송이 그 정도 지금 붙었습니다. 넬리 아니었습니까? 싱코나라 블루스타예요. 노빌리오도 여기도 대주로 여기도 몇 송이 네 송이 피었나? 네 송이 네 송이 피었노. 네 송이 다섯 송이 제 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꽃이 거의 한 30cm 정도 되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딱 재보니까 딱 10cm밖에 안 돼요. 꽃들 많이 다니까 확실히 꽃이 적어집니다. 모시아의 샐러리입니다. 아, 여기에 그 시경석국 멋있죠? 시경석국이 이제 지금 수줍은듯이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아, 진짜 내가 키운 이래서 아직 이 정도 이제 이 정도 최고로 피어봤습니다. 제마니 티포예요. 오, 큽니다. 24cm입니다. 24cm. 아노스뭄 알바예요. 알바인데 저 위에서 이래가 이거 내려왔는데 요 아이들도 언제 언젠도 꽃 수명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신화를 아마 키워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 향기 짱이에요. 진짜 향기 좋습니다. 시나바리나. 얼마 전에 부양 꽃미남이 올렸던 두렵네아. 일반 우리 두렵네아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 아이들은 이 채집돼 가지고 쿠바에서 채집돼 온 아이들인데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요거는 지금 한번 피면은 8월달까지 계속 필 거예요. 안 그래 감사합니다. 이제 금채도 이제 서서히 이제 또 내년을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꽃 많이 붙었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붙었습니다. 이것도 네스트라 그래야죠. 아직까지 네임은 안 붙는데. 그 덴드로비움하고 덴드로비움 그 아노스뭄하고 네스트하고 이제 3차 교배인데 이것도 네스트라 그래요. 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름은 붙지는 않았어요. 비프나리아. 요 아이들은 그 네스트 무늬종이에요. 무늬종 저 위에 네스트 이제 지금 무늬가 조금씩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나오는데 네스트 무늬종이에요. 그 하이난댄스 무늬종이에요. 한국기 무늬종 하이난댄스에요. 하이난댄스 무늬종하고 한국기하고는 꽃이 엄연히 달립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꽃이 동글동글하고 꽃들 자세히 보면은 꽃에 무늬가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중투무늬, 중투화라는 것도 꽃에 무늬가 들어있는데 이 아이도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늬 깔끔하게 좋죠. 요 이제 막 그이들이 제 수명을 다해갑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이제 시들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시경석국이 꽃이 많이 피어가 있습니다. 두릅네요. 이게
드럼내어를 아까 저거보다 드럼내어를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온시듐하고 자꾸 이제 이래가 조금 해가지고 변형시켜가지고 만드는 드럼내어 오리지널 이제 아 오리지널이 아니고 교배종인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꽃들 만들면은 사람들이 손이 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예뻐지고 좋아지겠죠, 그죠? 아직도 금채는 생생하게 남아, 이쪽에는 보면 생생하게 남아있고. 저희 집에서 보면은 금채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요 아이는 뭐, 1년 이게 덩치가 대주가 크다 보니까 뭐 계속 1년 내내 꽃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금채가 조금씩 각계가 다릅니다. 아,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양의 매력. 장미스 꽃들이 아주 이렇게 이제 예쁘게 피었습니다. 예쁘게 피는데 이게 색상이 이제 바래다 보니까 진짜 아니습니까? 예쁩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어제 살짝 피었는데 페탈이 조금 더 커지면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래가 부양의 진가를 보이는 거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꽃 엄청 많이 달았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부양의 우크라이나들이 지금 한참 이제 신화를 올려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데 아마 한 9월 넘어서면 그 8월 중순 넘어서면은 저희들이 이제 물을 많이 주고 이러면 폭풍 성장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 다소 이래 가지고 제가 난초 여행을 해 가지고 물을 이렇게 굶겨도 되나 이래 가지고 저 탈수 정체가 와도 괜찮습니다. 뭐 이때까지 저희들이 부양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길렀으니까 탈수 정체가 와도 괜찮습니다. 살짝 림밍웨이. 여기 있는 브리데시아늄 꽃이 확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고 요 아이들은 골든아이들이 이제 그 이것도 지금 올해를 또 올해도 마지막 장식을 합니다 하고 또 내년에 더 좋은 결과물이 있겠죠, 그죠? 지금 그리독삼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지금 그리독삼하고 네스트 이런 종들이 네스트 진한 종들이 아마 지금 많이 이제 피기 시작할 거예요. 피기 시작. 자, 네스트 진하죠. 색깔이 일반 눈지 이제 연한 색깔하고 여기에 보면은 또 있네. 아누스무 와이아나 블루라고 조금 안 있습니까? 이게 일반 셀룰하고는 조금 틀릴 거예요. 자, 안으로 또 이쪽으로 여기 맨날 지나칠 수는 없다니까, 그죠? 지나칠 수는 없고 여기 또 뭐 꽃 한 다발씩 쫙쫙 늘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피었습니다. 예쁘죠? 일본 여행할 때마다 이래가지고 전시회 때 갈 때마다 하나씩 사온 이제 결과물인데 진짜 정말 예쁩니다. 이거는 교배종인데 조금 더 있어야 발색을 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꽃대가 몇 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은 파피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영상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예뻐. 조그만한 게 그죠? 큰 것만 맨날 보여줬는데 작은 것도 속에 그 지나가는데 쟤들 당깁니다. 자기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꿀이 막 줄줄줄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이래가지고 빠르게 가면서 지금 영상으로 물주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돌입을 해보겠습니다. 잔 오렌스텐. 일반 잔 오렌스텐은 약간 노란색이 교배종은 이래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 순수하게 깨끗하게 잔 그 깨끗하게 남아야 잔 오렌스텐이에요. 야, 멋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촬영하니까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조금 그리죠, 그죠? 이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꽃 색상. 노벨류 확실히 대주가 되니까 꽃만 남으면 꽃만 나중에 꽃만 보여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존 워크라나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물을 주나요? 이래 가지고 저한테 영상을 지금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이시면은 보면은 잎이 푸트가 있는 이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물을 주시면 잎이 여기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가 탄저가 생깁니다. 탄저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물을 주셔야 돼요. 조금 더 있다가 물을 주셔가지고 위에서 화분 속에서 위에서 뭐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물이 고이면은 여기서 발브가 이래가지고 까맣게 썩어내는데 요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조금 더 있다가 물을 주시면 되고. 요 정도 되면은 밑에 저면으로 물을 조금 수태가 약간 촉촉하도록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셔도 괜찮고, 여기에 저희들은 지금 벌써 많이 길렀죠. 물을 많이 주면은 뿌리가 수태 속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를 안 하고 수태 속에 고창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수태 속에 안 들어가고 그냥 위로 떠버립니다. 또 요렇게 저면 떠버리면은 뿌리가 아무래도 보기 싫겠죠. 영양도 못 빨고, 그죠? 물 아무리 줘봐야 아니겠습니까? 물 가지고는 살이 안 찝니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연적인, 이제 친화적인 우리 모양에서 만드는 그런 친화적인 대비라든가 그런 걸 써가지고 들어가야, 걔네들이 살이 찌고 보약이 되는 셈이죠. 몸에 보약. 여기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는 바깥에 놓았지만은, 하나가 놓았지만은 안으로 보통 보면은 물을 적게 주면은 이게 안에 습기가 쫙 남아 있으면은 아래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만 저희들이 이제 물을 주기 때문에 아래에 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뿌리를 아래를 찾아 들어갑니다. 요거 정도 되면 입장을 만져가지고 단단하게 되었다. 이 정도 되면은 물을 주셔도 이제 이미 이제 탄저는 진행되지 않고 조금 물을 줘가지고 다시 한번더그 하면 요요 정도 돼가지고 하는 거 되면은 물을 말리면은 아마 꽃들을 한번 또 오지실 거예요. 이게 꼭 저희들이 12월 달에 꽃이 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발브가 완성이 되었을 때 물을 어느 정도 물 조절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면 꽃들을 연중으로 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길러본 이상 계속 저희들이 부양에서는 뭐 7월 8월에도 꽃이 피니까 피는 대신에 꽃 수명 확인은 짧아지고 꽃든 형태는 비틀어집니다. 여기에는 노빌리오 관인데 노빌리오들이 지금 한참 꽃들 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1차 꽃든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이래가 밟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꽃들 피었는데 조금 밟으 상으로는 보기가 아마 싫어질 거예요. 넌더가 두 개에서 꽃이 나오니까. 저희들 부양에 우크라이나 쳐다보시면은 한번 봐보세요. 잎이 지금 형편 없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보이시죠? 이래도 잎안 떨어집니다. 워크레는 안 죽습니다. 여기에 잠깐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요. 이번에 우리 부양에서 수입한 이제 뱀파이어 이제 일종의 뱀 무늬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쪽에 무늬종들이 많이 이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여기도 무늬종이에요. 이 일본 일반 오키다리움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괜찮을 거예요. 여기도 그죠? 여기도 무늬종. 여기도 무늬종. 여기도 무늬종이에요. 지금 한참 이제 지금 저희 부양에서 이제 신화를 이렇게 크게 이래 가지고 날씬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물을 조금 줄이면은 분명히 그 발브는 엄마보다 능가합니다. 커집니다. 자꾸 진행성 돼 가지고 쭉쭉쭉쭉 커져 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물을 많이 주면 엄청나게 아니 있습니까? 나중에 뿌리를 발브를 형성을 하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 속에 오늘 난초물 중에 어느덧 또 해봐 하다 보니까 벌써 또 30분이 다 돼가네. 25분째인데 오늘도 간단하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난초 여행하는 그런 아이들은 쉽게 이제 아직까지 많이 자라지는 못했어요. 많이 자라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은 우리 여기 우리 조수님이 탁 해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 짝짝짝짝 벌써 다 해놨네. 먼저 우리가 물을 해놨던 거 여기 한번 다시 이제 물 주는 걸 한번 해봐. 이게 저번 주에는 물을 안 주고 지나갔었습니다. 지나갔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에는 한 컵만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물 한 번 주면은 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이제 지금 물발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들어갈 건데 여기도 먼저 주던 대로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부작에 여기 부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뿌리를 항상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 끝이 지금 새바랗게 가고 있죠, 그죠? 이것도 뿌리 이제 세 가닥이 내려가지고 길게 쭉 가고 안에 지금 신화가 한 2cm 가까이 자랐어. 2cm 가까이. 이 반대편에 또 신화가 하나 움직여서 이래 물을 줄까 말까 해가지고 한데 잎이 탈수 정신 왕 한번 봐보세요. 잎이 지금 물을 많이 주시는 분들은 탱글탱글하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하고 나중에 이제 탱글탱글하게 보는 것은 발부는 조그만하게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11월 달에 이제 이 결과물을 보시면은 무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여기 이제 요것도 일주일 만에 물 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딱 한 컵 줬습니다. 이것도 물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보면은 물 들어가지를 안 하고 어제도 우리 구독자님이 밤늦게 전화 오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죽나나 그러는데 죽으면은 제가 이때까지 부양이 이렇게 존재를 했겠습니까? 그죠? 요거 한번 더 따라가지고 부어보겠습니다. 그래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는 이제 진실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불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신화들도 왕성하게 해마다 이래 신화가 녹고 이랬는데, 지금은 신화가 녹는 게 없이 그냥 조금은 잎이 좀 부실하지만은 이래 그 부양 믿고 이제 따라가 보니까 정말 괜찮다는 거야. 분하고 기다리고 요거 아까 물 빠졌던 거 한 컵 좀 분하면은 또 들어가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아까 이제 두 번째 주면은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고 요거는 요리 주고. 여기에 3컵 있는 거 신화가 이 정도 자랐습니다. 발부가 원래 땡글땡글 하면 물을 안 줘도 괜찮습니다. 안 줘도 괜찮은데 뭐 그 촬영상 이래 가지고 뭐 물을 줘 보겠습니다. 요는 물을 많이 주다 보니까 신화가 3가닥 밖에 안 났는데 안에 물 주고 있습니다. 쪽소리 들리지? 쫄쫄쫄쫄. 물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절대 난초 잘 크는 거 아니에요. 물을 주는 주기가 정확한 거예요. 오늘 요거 한 컵 주겠습니다. 한 컵 주고 또 일주일 동안 배고파도 참아야 돼. 여기도 보면은 세 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부양 방식대로 하는 거면은 최소한 이래 신화를 한 다섯 개 이상은 올려야 되는데 조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얘도 수태가 바짝바짝 말라 가지고 물을 부어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자, 요것도 한 컵 줬습니다. 한 컵 주고,
요것도 쳐다보면은 신화가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움직이네요. 신화가 다섯 개 움직이는데, 조금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뭐 구독자님들 위해서 물을 또 줘보겠습니다. 한껏. 자, 물 줍니다.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난초여행 물주기에서는 물주기 제가 이래가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부양 방식대로 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다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난초여행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난초 여행을 즐기시는 거는 좋는데 꼭 이제 부양 따라 해야 되나? 뭐 그거는 각자 몫이고 자기가 제일 믿음이 가는 거 나는 거 나눈이 어떤 식으로 그 매니아 분들 유튜브인들이 소개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제일 믿음이 가시는 분들 꼭 부양 방식이 옳다. 어떤 사람이 누구도 옳다. 그거는 정의는 없습니다. 정의는 없고. 내가 내 취미 공간에서 이 방식대로 하니까 제일 잘 자라더라. 이걸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택하시면 되는데, 단지 이제 저희들은 또 걱정하는 게, 제가 항상 이래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부양 방식대로 따라 하시되, 부양 토문을 분명히 옮겨 심어가지고, 부양 식재처럼 이래 단단하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대로 해가지고 다른 데 노원이나 어떤 유튜브인들이 소개시켜준 방법대로 해가지고 부양 방식대로 이런 물주기를 주는 것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나중에 답변해드릴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었어요. 잘못된 그게 있으면은 꼭 부양 방식대로 하고 싶다는 것도 뭐 부양의 그 화분 구매 식재 또, 걸음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 하셔가지고, 12월 달에 좋은 결과물이 있게끔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또 이제, 잠깐, 이제 욕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항상, 항상,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부양에서 물주기를 결과물을 이제 한개한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인데 한번 봐보세요. 신화 멋지게 잘 올라왔죠, 그죠? 신화 멋지게 잘 올라오고 엄마보다 분명히 능가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물을 안 준대도 어떻게 신화가 이렇게 고창 이렇게 잘 올라오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만큼 정성을 쏟아들이고 부양만에 이래가지고 노하우가 여기에 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노하우를 분명히 다 이래가 전달을 이래가지고, 구독자님, 구매자님, 또 취미인들한테 이래가지고 부양 방식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래가지고 12월 달에 좋은 결과물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요 아이들 한번 봐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화들이 다 쭉쭉쭉쭉 많이 자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요는 아이들은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흠씬 주셔도 되는 거예요. 주셔도 되고 사람도 먼저 크고 적게 크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이때까지 16차 난초 여행을 잘 따라오신 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